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종교가 아닙니다.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기독교인 이렇게 되잖아요. 종교인이라 생각하잖아요. 하나님을 신앙한다, 믿고 모신다 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. 천지에 이치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. 종자가 그래요, 종자가. 저 산천 초목이 태양을 다 숭배하잖아요. 그게 신앙입니까? 생명의 법칙이지. 천지의 이치지. 이 존재 세계는 같은 종자, 같은 종끼리 관계를 맺어야 살거든요. 관계를 맺어야. 식물이라는 것은, 식물은 뭐와 관계를 맺느냐 하면, 이 광물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. 광물과 동질, 동요소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, 식물은 또 식물끼리 관계 맺죠.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, 사과나무끼리 관계 맺고, 감나무는 감나무끼리 관계 맺고,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관계 맺고, 국화는 국화끼리 전부 같은 종이 관계 맺어야만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같은 종이 없으면 안 돼요. 이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.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식물을 먹고 살지요. 식물과 자기의 생체 구조하고 같은 거예요. 호랑이는 절대 풀을 안 뜯어먹는다니까. 초식 동물이 아니니까. 근데 소나 말이나 무슨 뭐 누구띠나 사슴이나 이런 건다 절대 고기를 안 먹어요. 그건 풀만 먹어요. 그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초식 동물은 또 자기 같은 종끼리 관계, 사슴은 사슴끼리, 소는 소끼리, 말은 말끼리 이렇게 관계 맺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지. 같은 종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육식 동물은 어떻게 존재하나?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먹고 살죠. 그죠? 육식 동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은 안 뜯어먹어. 초식 동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기는 안 먹어. 굶어 죽어도 고기는 안 먹어. 그렇죠? 왜? 그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육식 동물은 같은 육식 동물끼리 교배하고 관계 맺어서 번식하고 존재한단 말이야. 그 생태학적으로 그래요. 이 생명의 법칙이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나? 인간의 육신은 뭐와 만물과 관계 맺는다 만물. 광물, 식물, 초식동물, 육식동물, 식물, 광물 전체 요 전체와 관계 맺고 산단 말이야. 인간은 동시에. 그러면서 인간의 영은 어떻게 하느냐?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어 있단 말이야. 하나님과. 예.
그러니까 이것이 태생적으로 종자가 그렇다는 게, 종자가 속성 자체가 그 태생적으로 그렇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, 코는 호흡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어요. 눈은 보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귀는 듣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귀는 듣게 돼 있어요.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. 그 태생적으로 생리적 구조가 그렇다니까. 위장이 하는 역할, 간이 하는 역할, 쓸개가 하는 역할, 심장이 하는 역할, 그게 전부 고유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역할이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왜 인간은 신앙을 할까? 그 원시대 유인원과 같은 그런 원시 시대에도 왜 신을 그렇게 찾는 마음을 가질까? 왜 그럴까? 인간은 종자가 그렇다는 게, 종자가. 이 영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다니까. 그거 없으면 못 산다니까. 초식동물이 식물 없이는 못 살아요. 살 수가 없어요. 마찬가지로 인간이 육신은 만물이 없이는 못 살아. 만물이 없이는.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야.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종교가 아니고, 태생적으로 생리적 구조가 그래, 종자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. 원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게 종교화된 게, 그게 문제라는 거야. 종교화된 게.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단 말이야. 인간에게 다 주셨단 말이야. 요거를. 초식동물은 식물밖에 안 줬다니까.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밖에 안 줬어요. 그죠? 인간은 다 주셨단 말이야. 다. 전체 다.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도 주시고,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.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, 부모가 자식에게 뼈와 살과 피와 생명과 감정까지 다 자식한테 다 줬단 말이야. 남김없이 내걸다준 거예요. 내걸 나누어 준 거예요. 그래서 다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. 다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. 부모가 내게 다 주셨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생명의 원리다 이 말이야.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,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이룬 게 뭐냐 하면, 배은망덕을 이루었다는 거야. 배은망덕. 받아놓고 하나도 안 드린다는 거야. 받았다는 생각마저도 없다는 거예요. 인간이.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 받았다는 생각마저도 없다는 거예요. 그건 뭐와 같나? 자식이 난 부모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. 배은망덕이라는 언어를 이룬 게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신앙이라는 종교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,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 하는 거예요. 그 원래 종교가 아니라니까.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삽니까? 하나님을 다 드리는 게내 감정을 다 드려야 돼요. 내 감정을. 내 순결한 감정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.
그런데 십일조하고 예배 나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에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.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기막힌 만남이냐 하면 저 지하 한 4층 깜깜한 지하 4층에 있던 화분이 마당으로 나와서 햇빛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. 그 지하 4층에 빛이 없는 그 자리에 있던 화분은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.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화분을 들고 나와서 햇빛에 마당에 탁 내놓는 게 뭐냐? 생명을 찾았잖아요. 생명을. 생명의 근본을 찾았잖아요.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와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게 뭐냐? 생명을 찾는 거다, 생명을. 종교가 아닙니다. 종교가 아닙니다. 하나님 믿는다, 기독교 믿는다,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야, 인간은. 자기도 알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기도 있다는 거야. 태생적으로 이렇게 살잖아요. 태생적으로. 초식동물이 저기 있으면 호랑이나 사자는 태생적으로 공격을 한다니까, 그거. 예. 소나 말이나 뭐 초식동물은, 육식동물은 태생적으로 초식동물을 공격을 하고, 초식동물은 태생적으로 풀을 찾아가게 돼 있고, 식물은 태생적으로 그 이파리들이 태양을 신앙하게 돼 있고, 뿌리는 수분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야. 그 가르치고 길을 인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. 종자가 그렇다는 거야, 종자가. 인간은 태생적으로 광물, 식물, 동물을 다 인간은 찾게 돼 있고,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, 이 말이에요. 지하실의 화분이 마당에 나와서 태양을 만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이 있느냐?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. 아,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찾았다는 희열을 가져야 됩니다. 그건 종교적인 마음이 아닙니다. 인간이 가야 할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.